사람을 퍼뜨리는 악마가. 악마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지휘관 처치하고 고립된 사령기지를 지원하고 보리사냥이고 나발이고 잠깐만 뽕막 밟아. 아 몹들을 술통으로 유도한 다음에 술통을 한 방 터뜨리는 거야? 아 그런 깊은 뜻이. 한 대 두 대 정도 때려놓고 한 대 두 대 때리면 알아서 터지네. 시한폭탄처럼. 오케이 지휘관 처치. 부서진 곳을 예방조치 퀘스트. 잠깐만. 아길로스의 머리 앞뒤를 몬스터 제거. 여긴가? 뭐야? 벨라리온이다. 벨라리온. 벨라리온? 너 잘 만났다. 에델슈타인 구렁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지금 원래 로아 하시는 분들은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들으실 거야 지금 아마. 야! 맞는다! 야! 여기 맞는다! 개꿀! 와! 그래!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와!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거라고! 피가 차요? 뭐야? 피가 왜 차? 갑자기? 전투 불가능 지구인 피가 차요? 너무 아쉽다! 순간 흥분했네! 나 이거 되는 줄 알고 너무 순간 아드레날린 풀로 들었잖아. 고급 이하 누르면 다 들어가요? 신세계 노말 에픽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드리 이뭔 분야기 망가진 장비 가로 쓸만한 장비 조각 아이템 창 이거 정렬하는 건 없나? 오케이 됐다. 디렉터의 편지 이거 한번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스트아크는 2주년을 넘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분해하지 말고 꼭 간직... 편지를 분해하는 사람도 있어? 분해해야지 그 모코코 그걸 준다고요? 진짜? 가만 있어봐. 분해... 그러면은 너무 미안한데 이거. 잠깐. 찢어진 디렉터의 편지? 야, 분해하면 찢어진 거를 주게 돼 있네. 한번 있어 봐. 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찢으셨군요. 아마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실수하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하실 것을 대비해서 제가 원문을 아래에 첨부하니 다시 잘 간직해 주십시오. 야, 뭐냐 이거? 이거 한 번 더 분해하라고요? 미안해. 아바타 미리 보기 모코코만큼 고마워요. 이거구나. 야, 이거 여러분 혹시 머리랑 몸통이랑 제가 다른 색깔 골라서 받으면은 여러분 되게 불편하시겠죠? 모코코는 푸른색 받고 몸통은 분홍색 받으면은 여러분 되게 막 불편하시고 막 그러겠지? 오로라. 그래 오로라로 받을게요. 오로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로라 골라놓고 이거는 막 벚꽃 이런거 받으면은 여러분들 빡치시겠지 아마? 자 오로라 세트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색이 계속 바뀌는구만. 2주년 버블 탈 것. 저기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비눗방울이 뭔가 했더니 이거였어? 그래. 버블 탈 것 선택 상자. 레인보우 버블, 로즈 버블, 썬더 버블, 스노우 버블, 미러볼 버블. 제가 뭘 받을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무조건이에요. 자, 스노우 버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무조건 스노우 받아야지. 이걸 뭘 딴 걸 받고 있어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무조건 스노우 받으십시오. 오늘 공지사항 역대급인데 보셨어요? 공지는 못 받고 일단 선물은 받아놨습니다. 모라이 유적 전이네요. 놀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존 로아 유저들이 공지 보고 울었다고요? 뭐라고 했길래? 잠깐만 그 정도면 봐야지 나도.
있다. 리샤의 편지. 모험가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잠깐만.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희는 최근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비아키스 연기라는 죄송한 소식을 전해드린 후 비아키스의 개발 일정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을 맞추면서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려는 모든 담당자분들이 끝까지 힘내주어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큰 압박감이 있었고 너무 개발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보팀으로부터 커피 트럭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 커피를 보낸다는 게 여기였구나. 그래. 웨이플 하면서 들었어. 어느 게임 회사는 뭐 디렉터 팀으로 커피를 보낸다는데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여기였구나. 그래. 홍보팀으로부터 커피 트럭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비아키스 및 각종 편의성 패치의 막바지 작업에 힘든 상황에서 저희에겐 정말 엄청난 응원이 되었습니다. 엄청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성의가 무산이 되긴 했지만 저희는 마음속으로 아주 충분히 너무나도 따뜻한 커피를 이미 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으로 주신 커피 트럭의 마음은 마치 저희에겐 영혼을 데우는 커피 같았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아크라시아라는 세계를 음미해주세요. 언젠가 이 아크라시아라는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울 같아서 누군가 상냥하게 대해주면 어쩐지 상냥해지고 싶고 냉대받거나 험담을 들으면 나도 똑같이 그래줘야지 하는 나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냥함이 거울이 되어 저희를 상냥하게 만듭니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되비치듯이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MMORPG는 단순 게임을 넘어서 여러분 삶의 일부이자 오랜 시간을 들인 추억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리 나쁜 추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있어 여러분은 저희의 자랑이자 최고의 유저이십니다. 더 발전하는 더 좋은 게임으로 거듭나는 로스트아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초심의 자세 시즌 1의 초심은 아닙니다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